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은 그동안 정말 요청 많이 주셨던 유럽 여행 쇼핑하고 약간의 여행 관련 썰을 푸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짜잘하게 산 것들도 있는데 나 이거 사왔어 하면서 자랑하고 싶은 알짜배기들만 추려왔고요. 제가 5월 중순에 가서 6월 중순에 돌아왔는데 쇼핑하고 영상을 9월에 올리고 앉아있는 저를 용서해주시기 바라며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유럽에서 쇼핑할 생각이 진짜 없었어요. 진짜 없었거든요. 에르메스에서 꾸란 쓰레빠 보고 하나 사와야겠다 요 정도였거든요. 근데 갔는데 너무 잘 돼있어요. 우리나라 가격이랑 비교하니까 안 살 수 없는 거예요. 유럽 가격은 할인가처럼 느껴져요. 안 사면 영원인데 이 세일가에 내가 득템을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사람은 막 욕심도 나고 안 사고 가면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만큼 사게 됐어요. 180만 원인가? 그 금액을 초과하면 사치품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세금이 폭탄이라 해가지고 아이폰을 제외하고 품목당 100만 원 안쪽으로 나름 합리적으로 사왔어요. 가격은 택스 리펀전 가격이고 제가 카드로 신나게 끌고 온 그 금액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밀라노가 되게 막 명품이 잘 돼있다 그래가지고 룸팅할 목적으로 가볍게 그냥 구경? 싸면 얼마나 싼가 궁금해가지고 호기심에 도우노성당 쪽으로 명품이 거의 많은 거기를 돌아다녔는데 제가 명품을 좋아하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뒤집어진 거예요. 지치고 힘들고 그랬는데 텐션이 막 끌어오는 거예요. 힘들고 막 아픈 줄도 모르고 신나서 구경하러 돌아다녔거든요. 제일 첫 번째로 산 친구입니다. 나가자마자 바로 선글라스가 보였는데 이 친구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써봤는데 내가 앓고 있던 흰 색깔 선글라스인데 또 심지어 셀린네. 제가 로고 플레이 좋아하는데 트리오페 로고도 이렇게 딱 박혀있는 거지. 이걸 안 살 수가 없는 거지. 하우마치 하니까 360유로예요. 셀린 홈페이지로 이제 막 들어가.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얼마인지 봐. 또 이게 참 외국이 데이터가 너무 느리고 와이파이도 세 칸이어도 세 칸이 아니야. 와이파이가 정말 느려. 그래가지고 확인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혹시나 본인이 사고 싶은 그런 위시리스트가 있으면은 국내 시세가 얼마 정도 하는지 캡처해놓고 환율 어플도 깔아놓는 거 추천드릴게요. 환율을 계산해보니까 48만 원대 정도더라고요. 국내 가격은 59만 원이었어요. 10만 원 저렴한 건데 사람이 좀 행복해보를 돌리게 되잖아요. 택스리펌을 받는 것까지 계산을 하니까 거의 한 15만 원 정도 저렴한 것 같더라고요. 셀린네가 프랑스가 싸긴 싼데 이때가 여행 거의 첫날이었어요. 앞으로 30일 동안 여행하면서 본전 뽑을 생각으로 1년에서부터 그냥 사버렸어요. 여행 내내 정말 잘 쓰고 다녔고 이 선글라스가 무겁다는 평이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무겁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선글라스가 너무 못 뿌린 것 같아가지고 쓸 때 좀 부담스러운 감이 없잖아 있는데 유럽에서 햇빛이 너무 세가지고 눈을 제대로 쓰고 다닐 수 없더라고요. 깜빡하고 못 쓰고 나간 날은 눈을 다 이러고 누웠어. 너무 눈부셔가지고 선글라스는 유럽여행 필수템 생존템이다. 꼭 챙겨가셔야 됩니다. 야무지게 미우미우에서 가방도 사왔어요. 밀라노에서 사왔고 원래 제가 사려던 가방은 나일론 소재라거든요. 테크머니 손가방이었는데 회사에 가가지고 나 그 가방이 보고 싶다 하니까 이 디자인 가방을 진짜 싹 다 들어와가지고 하나씩 다 들어보라고 영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 라인에 이런 디자인 이런 컬러의 가방이 있는 줄 몰랐어요. 패턴 가방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민정 화이트백이 있는 거예요. 패딩 같은 좀 울룩한 소재더라고요. 소재가 달라서 가격이 조금 더 비싸 보이긴 했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610유로라고 하더라고요. 환율 어플 돌렸어. 82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얼마 하나 궁금해가지고 쳐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안 팔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때? 구매 대행으로만 구할 수 있는데 구매 대행가가 110? 120? 뭐 요정도 되더라고요. 못해도 30만원 차이 나는 거잖아요. 또 이렇게 막 들어봤어. 들어봤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지. 이렇게 메이니까 너무 귀엽고 예쁜 거예요. 내보면 안 돼. 우리나라에서 뭐 산다고 하니까 갑자기 너무 희귀해 보여. 뭔가 탐내하면서 샀죠. 디자인도 그냥 미우미우 같고 흰색이라서 이제 오염에 좀 취약한 게 있어요. 몇 번은 안 썼는데 때가 벌써 좀 많이 탔어요. 피렌체 더 오래전 득템한 프라다 슈즈입니다. 이 신발을 득템한 게 저는 아직도 꿈 같아요. 오늘 아무리 프라다가 되게 유명해가지고 일부러 찾아갔거든요. 슈즈가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다 보면 나 너무 나가고 얘네가 안 팔려서 아무래도까지 흘러 들어오게 된 이유를 알 것 같은 그런 디자인들이 많았거든요. 3번 끝에 뭐 뭔가 반짝거리는 게 보여가지고 키가 작아서 사실 보이지도 않았어요. 직원한테 저거는 뭐냐고 나 신어봐도 되냐 꺼냈는데 이 신발이 있는 거예요.
또 예쁘죠. 심지어 36 사이즈가 있어가지고 창고에서 꺼내주고 오시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 예쁘다. 동영중인 친구도 불러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친구가 너무 괜찮다. 혼자서 막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다 했어요. 다 하고 사야겠다 해가지고 이거 얼마냐 하니까 301유로예요. 계산기를 두고 딱 4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무조건 사야 돼 해가지고 누가 사는가 말 계산을 때렸단 말이죠. 영상 찍는다고 모델명 검색해서 찾다가 봤는데 아울렛 제품이어가지고 국내에서는 국내 대행으로 살 수 있는데 6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너무 올드한 느낌도 안 나고 요즘 나오고 있는 프라다 슈즈랑 디자인이 큰 게 막 다르지 않으면서 저렴하게 사왔다. 근데 아쉬운 점은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신발 한 짝만 신어보고 결제를 했어요. 다른 한 짝은 이렇게 상자에 들어있었는데 너무 급하게 사느라고 한 짝은 미처 상쾌하게 제대로 못했어요. 피렌체 숙소에 와가지고 이거 언박싱을 했는데 미처 확인하지 못한 한 짝이 잔기스가 있더라고요. 다 만지고 다 신어보고 그러기 때문에 아울렛에 쇼핑하러 가시는 분들은 상태 확인을 꼼꼼히 하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처럼 기스난 제품 사오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산 게 아니고 친구가 선물했습니다. 밀라노 민규에서 꽂아봤는데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걸 사려고 했거든요. 근데 친구가 사지 말래. 별로래. 너무 비싸대. 그래서 안 샀거든요. 그러고 사촌언니한테 착용한 걸 보내줬거든요. 그러니까 사촌언니는 왜 안 샀니? 저한테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안 산 게 너무 후회가 됐어요. 다음에 민규로 가서 사야지 했는데 발이랑 막걸리는 저희가 여행 일정이 너무 빠듯해가지고 미우미우 매장을 못 갔어요. 미우미우 매장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갈 시간이 없어서 헤어핀을 못 샀고요. 바르셀로나 가서 사야지 했는데 바르셀로나 미우미우는 폐업을 한 거예요. 망했어 미우미우가. 다음 여행지가 시체스였거든요. 시체스는 약간 좀 휴양지? 소도시 이런 거여가지고 바르셀로나에도 없는 미우미우가 시체스에 있겠냐고요. 한이 맺혀가지고 파리 가면 미우미우 가서 핀부터 살 거라고 그랬거든요. 파리에 오자마자 바로 미우미우 봤는데 친구가 저한테 선물해줬습니다. 저랑 여행하면서 힘들었을 건데 선물까지 해줘가지고 너무너무 고맙고 안 싸우고 돌아온 것도 이건데 선물까지 받고 돌아왔습니다. 앞머리를 제가 이렇게 숨통 잘라놔가지고 앞머리가 좀 애매하긴 한데 느낌만 봐주세요. 파리 디올에서 구입한 디올 새들 벨트 직원이 추천해준 사이즈 디자인으로 구입을 했고요. 벨트가 없어가지고 명품 벨트를 하나 갖고 싶어가지고 구찌랑 디올이랑 제가 라이프에서 봤는데 다 너무 비싸더라고요. 제일 마음에 들었던 벨트가 디올 거였는데 우리나라에서 83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너무 비싸가지고 못 샀어요. 파리 가가지고 디올 매장을 가서 벨트는 한 얼마나 싸리나 물어봤는데 490유로라고 하는 거예요. 66만 원 정도 하거든요. 또 혼자서 계산기를 막 두들겨 택스 리폰 받으면 50만 원 후반대? 뭐 이렇게까지 계산이 되더라고요. 허리에 둘러봤는데 제가 로고플레이 좋아한다 했잖아요. 로고가 이렇게 딱 박히면서 무릎지고 디올 그 느낌이 너무 예쁜 거지. 그래서 샀습니다. 이제 날씨 쌀쌀해지고 할 때 자켓에다가 이 벨트 딱 두르고 데님 입고 하면 멋들어질 것 같은 거예요. 영상에서도 이미 자랑했지만 너무 싸게 잘 사서 자랑하고 싶었어요. 이거는 빈티지에서 사는 거라서 따로 제품 박스 그런 건 없고 그냥 슈즈만 딸랑했어요. 빈티지샵에서 득템을 하고 싶어가지고 파리 빈티지샵을 엄청 검색했는데 나영언니가 이 빈티지샵을 가셨더라고요. 파리 말에 있는 오드트 빈티지샵을 저희가 찾아갔고요. 샤넬, 뭐 셀린이, 질센더, 도로우 브랜드도 엄청 다양하고 사장님이 진짜 정성껏 셀렉하고 관리하는 게 너무 느껴졌어요. 옷들이 다 새고 또 우스갯소리로 이거 브랜드에서 빼온 거 아니냐고 할 정도로 상태가 너무 좋았어요. 제가 발 사이즈가 36인데 마침 매장 바닥에 디필이 있는 이 슈즈가 36 사이즈인 거예요. 가격은 226원, 29만 원이었고요. 우정 신발 같은 빼짝 코드 같은 디테일이 살아있는 슬링백 디자인 슈즈고요. 질샌더 슈즈 같이 생겨먹었어. 빈티지인데 가죽도 너무 깨끗하고 마음에 들어서 구입을 했는데 이거를 한국에 올 때 아무 생각 없이 더스트백에 싸가지고 그냥 캐리어에 쑤셔 넣어서 왔거든요. 진짜 상태가 좋았는데 다 찌그러져가지고 가죽에 주름이 겁나 많이 잡혔어요. 빈티지샵 특유의 뭐 옷 냄새라든지 좀 너저분하게 보기 힘든 게 쌓여있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근데 여기는 매장은 작거든요. 매장은 작은데 발자백이들만 딱 다 있어. 더러우나 뭐 르메르 뭐 질샌도 이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좋아하실 샵일 것 같아요. 적극 추천하고 싶은 빈티지 샵이고요. 그리고 아이폰 13 미니 512기가 제가 원래 아이폰 13 미니 256기가 썼는데 여행하면서 영상 너무 많이 찍은 거예요. 100기가 정도 남은 상태에서 출발했는데 제가 4K로 찍거든요. 바르셀로나
그때부터 휴대폰 용량이 뚝 떨어졌어요. 계속 옛날 영상, 옛날 사진 다 정리하면서 카메라 용량도 없는데 이제 휴대폰 용량도 없는 용량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도 받고 있었고 유럽에 가니까 카메라 셔터음이 안 돌리는 거예요. 자동으로 무음이 되고 무음으로 이렇게 막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 가서 셧다운이 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포기 못하게 되는 거지. 미국에서 아이폰을 사가면은 카메라 셔터음이 안 난다고 해가지고 앱스토어에 갑니다. 계산을 하는데 지원에 실수를 해가지고 카드 결제가 막혔어. 사서 가야 되는데 카드가 안 끊기는 거예요. 이제 여행 이틀인가 남았는데 오늘 안 사면 언제 사가. 여행 일정 있어서 포기하고 피크닉하러 가고 했는데 계속 아른거리고 오늘 안 사면 진짜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국내에서 쓰는 삼성카드 수수료를 부담할 생각으로 아이폰을 사러 갔는데 재수없었던 게 이번이 카드 결제 실수해가지고 그 직원한테 결제 서류 같은 게 남아있었어요. 그 직원이 또 있기를 해가지고 나 아이폰 다시 사러 왔어 하면서 하는데 그 직원은 불어밖에 못했고 저는 불어도 못하고 영어도 못한 한국인이었던 거죠. 구글 번역기로 음성 번역을 해서 저랑 소통을 해줬어요. 저는 되게 친절하다 생각했고 좀 고마웠거든요. 번역기를 돌려서 소통해주는 직원이 없었어가지고 좀 감동이었어요. 자기가 불어로 얘기를 하면 음성이 한국어로 번역이 됐었는데 카드 끌고 서류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기 휴대폰 번역기를 켜놓은 걸 깜빡하고 저를 앞에 세워놓고 직장 동료랑 스몰톡 같은 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 서류 언제 나오나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직원이 막 불어로 얘기하는 게 음성 번역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걔가 테이블 위에 자기 휴대폰 올려놨어. 멍 때리면서 테이블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화면에 불이 막 들어오니까 눈이 가잖아요. 그래서 봤는데 화면에 저 작은 여자는 점점점 하면서 완성이 되려고 하는데 제가 그걸 보는데 하도 인종차별 많이 당하고 조롱도 많이 당하고 그래가지고 기가 죽어있는 상태였거든요. 문장이 완성되는 꼬라지가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봤어요. 제 이야기를 한 게 분명하거든요. 분위기 뭐 뉘앙스 이런 게 있잖아요. 동공이 완전 지진이 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아이컨택을 하더라고요. 제 얘기가 아니면은 계속 얘기하면 되잖아요. 제 얘기하다 딱 걸렸으니까 둘이서 아무 일도 안 벌어가지고 눈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자기 휴대폰을 그냥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오케이? 오케이? 비니씨 호거하면서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말도 못하고 기분 나쁜 티도 못 내겠고 내기도 싫고 그냥 회피하고 싶더라고요. 걔가 막 비니씨 비니씨 하는데 땡큐 땡큐 썸마치 굿이빈 하면서 저녁 인사까지 하면서 나갔어요. 저 진짜 찌질하죠.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 번역기를 막 내욕하다가 걸린 거. 번역기니까 더 작은 여자는 하면서 이렇게 번역이 된 것 같고 뭔가 느낌은 저 작은 날 귀찮게 하는 말도 못하는 게 이런 느낌이었어. 휴대폰 화면을 내가 딱 봤을 때 걔네가 진짜 당황했거든요. 무서워서 내 욕하다 걸리는. 아무튼 가격은 1,159유로였고요 156만원인데 이거는 전자제품이라서 세관신고할 때 관세가 아니라 부가세 같은 게 붙는다고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전체 쇼핑한 거랑 가족들 지인들 선물 산 거 다 합해가지고 낸 거여가지고 아이폰에만 부가세가 얼마 붙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국내보다 30만원 정도 비싸게 산 거고요. 512g 이 용량과 문 카메라 너무 만족하면서 지금 쓰고 있어가지고 아까운 것도 없고 후회는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도 저는 아이폰 다시 사올 거예요. 문 카메라 진짜 너무 좋아요. 마지막으로 파리 가면 이걸 사와야지 했던 게 에르메스 오라한 슬리퍼였어요. 86만원 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백화점에서는 사기 힘들대요. 에르메스에서 직구하거나 구매 대행으로 구입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구매 대행가가 거의 100만원대였고요. 처음에 갔던 에르메스 매장에 우란 36사이즈는 블랙밖에 없는 거예요. 블랙도 나쁘진 않아서 블랙을 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직원이 다른 매장에 골드가 있다고 거기 가면은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에르메스 매장으로 갔어요. 문 닫기 15분 전에 들어갔는데 사람 진짜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제 차례가 많아가지고 못 살까 봐 똥줄 탔거든요. 신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36사이즈 있다고 해서 샀어요. 비브람 밑창으로 보강을 해둔 상태고요. 잘 신어질 것 같고 그래서 샀는데 사오고 나니까 놀러갈 데도 없어가지고 보강한 이유는 한 번도 못 신었거든요. 블랙이 더 나았던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후회가 되긴 하는데 516유로 역시 8만원 제값 주고 정말 잘 사왔어가지고 되는 대로 양말이라도 신고 가을까지 어떻게든 신어보려고 합니다. 저의 유럽 쇼핑하울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너무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아서 좀 걱정 되기는 한데 재밌게 보셨길 바래요. 여러분 유럽 진짜 명품 쇼핑 천국입니다. 저는 정말 원 없이
지르는 것 같아요. 내년 연말까지는 명품가는 얼씬도 안 하려고요. 개인적으로 저처럼 명품을 사랑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최고의 여행지가 아닐까 싶고요. 다음에도 또 이런 다양한 컨텐츠를 또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